옛날 등골 브레이커 vs 요즘 등골 브레이커 입시덕 후! 소중한 부모님 등골에 광역길 먹인 우유다탭 명예의 전당 후!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의 시초 이웃이 진짜 악랄한 건 가격대에 따라 결이 형성되었다는 점. 급기야 노패만 터는 노획단 등장. 남의 부모님 등골까지 빼먹었다더라. 롱패딩 노패는 해물이 되었지만 선배님들 정신 이어받아 롱패딩으로 계급 나누는 학생들 속출. 노패 후계자로 롱클레어 캐나다 구스가 등장한 업그레이드된 가격으로 부모님 등골이 90도로 꺾여버렸음. 구스다운 끝에 있는 숫자로 계급 결정했다는데 우유팩티 숫자로 대결하는 거랑 뭐가 다른 명품 의류. 여우 로고 하나 받고 10만원이 넘는 티, 50만원짜리 메송 마르지엘라 지갑, 100만원이 넘는 톰브라운 가디건까지. 말은 없는데 뉴스에서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난리. 내가 파는 아이돌들이 명품 광고하는 거 보면 하나쯤 갖고 싶긴 한데 나도 양심이 있지 싶어. 왜 요즘 그 직템들을 나만 왕따 시키냐. 아크테릭스 아우 헤딩스치 또 너야? 레드래곤이 입고 나온 145만원짜리 헤딩으로 시작. 50만원짜리 바람막이, 30만원짜리 가방까지 패션 피플 사이에서 유행. 크, 이게 바로 백코어지. 하지만 부모님은 백코어 된다는 거. PMP 라떼들의 아이패드. 컴퓨터로 인강됐던 선배님들에게 컬처쇼크 안겨주며 등장. 당시 60만원이라는 고가였으나 수많은 학생이 공부 필수템이라고 우김. 그러나 정작 소지자들은 인강보다 인솔을 더 많이 받다는 게 학교의 점심일. MP3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었던 라떼 시절 음악만 따로 듣는 전자기기 MP3가 유행. 급식픽 투톱을 미키마우스와 아이팟. 특히 이 미키마우스는 원하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뒷댁이 보안광클해야 하는 예쁜 쓰레기였지만 오로지 디자인 하나만으로 애플과 맞선 최초의 국산 브랜드였음. 폴더폰 플립 폴드. 일본 폴더폰은 이 친구들이었음. 핸드폰 회사끼리 디자인 경쟁하면서 핫 디자인폰들이 매년 쏟아짐. 덕분에 멀쩡한 폰 놔두고 핸폰 사달라고 조르는 학생들만 속출함. 아 왜는 또 고장 안 나냐고. 애플 4종 세트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까지 300만원이 넘는데 왜 바늘을 다 갖고 있나? 없는 친구가 없어서 사진 전송도 다 에어드랍으로 하고 친구 학교에서는 쌤들이 패드로 수업도 하신다고. 거의 필수템 수준인데 앱이 싸서 강제 부여자 되는 기분 개별로임. 에어팟 맥스, 에어팟 프로 있는데 맥스를 왜 사? 이라고 했던 친구들 전부 모가지에 맥스 하나씩 걸고 있음. 맥스는 이어폰이 아닙니다. 70만원이 넘는 패션 제품입니다. 두기는 예쁘기, 두기는 귀마개. 예쁜 쓰레기라는 걸 알면서 다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 조르게 되는 게 함정임. 이팽이 기억나? 바로 베이블레이드. 어릴 때 놀이터 가면 늘 베이배틀 열려서 사회생활하는 유초딩들 필수템이었음. 배틀에서 이기려면 베이는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가져야 하는 거. 여기에 개조 세트 한번 사려면 5만원, 경기장은 무려 6만원 이상. 사실상 부모님 지갑으로 이기는 거랑 다름없었음. 터닝메카 레전드 1기 애니로 단숨에 초딩 필수템 등급. 하지만 부모님께는 그저 장난감계에 기사 쓸 뿐. 맨날 부서지는 데다 맨날 품절이라 16,000원짜리가 3만원 넘게 팔리고 심지어 인싸템 에바는 8만원까지 올라가. 터닝메카드 10개면 우리집 기둥뽑기 쌉 가능. 근데 솔직히 터닝메카드는 아직도 갖고 싶더라. 너네는 뭐뭐 있었냐? 패치 티니핑. 요즘 초딩들의 베이블레이드가 티니핑이라며? 작은 피규어 한 마리에 만원 이상. 근데 매 시즌마다 무한정식함. 와 티니핑 80마리 다 모았다. 꼬마 20명 추가됐어. 이쯤 되면 등골핑으로 개명해야 하는 거 인정? 구독해라 후! 근데 요즘은 밥과 복수슬값부터 겁나 비싸서 공부만 해도 등골 브레이커 되는 기분이 이게 맞는 거냐? 그럼 구독하시고 보도하세요 여러분. 빠이.